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끈한 밥 한 끼, 여기에 고소한 냄새 가득한 맛있는 삼겹살까지. 금상첨화의 식단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식사 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어 더 행복한 시간 속으로 김은별 기자입니다. 완연한 봄의 시작을 알리던 4월 첫째 날,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활기찬 목소리와 먹음직스러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주관하는 따뜻한 밥 한 끼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사람은 서로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정을 나누고 또 이렇게 유대관계를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고기, 맛있는 음식 나눠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을 통해 행사를 주최한 왕태훈 대표는 봉사와 나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매달 정기적으로 따뜻한 밥 한 끼 행사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와서 이 지역사회의 장애인분들과 또 이용인분들 함께 삼겹살 파티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성이 가득한 식사를 나누며 함께 건강해지고 또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요. 분위기도 좋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모두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